자, 일주일만 왔습니다. 안에 깨끗하네. 먹이 좋는 거 하나도 없이. 앞놈 등이 다 까져 있어, 다 까져 있어. 떼지도 않은 거 내가 쌓아뒀는데 어디가 또 달 텐데 이거. 자, 응? 아, 알려는 안 해. 항아리야. 항아리에요, 알라난. 몇 개? 9개. 나도 오빠라고. 가만히. 여도에 나왔네. 자, 요거를, 알을 요 안에 넣어가지고. 닭이 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일로 와. 쭈바리. 응. 달라졌네. 이게 하여튼 뭐 사람 있는데 이렇게 사라지는 거 처음 봤다. 어머니 웬일이니. 내가 나가볼까? 나와 나와 씨. 어머니 따라 온다야.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자. 밭에 그 킹크랩 먹은 거 이렇게 좀 뿌려가지고 이 비료를 주려고 하는데 이게 그래 좋다고 합니다. 그름으로 최고라고 하네요. 이게 깨끗대기가. 앞에 이렇게 참나무를 좀 넣었습니다. 오늘 고등어 구이 해가지고 점심 좀 먹어보려고 이렇게 참나무 장자 잘 타고 있네요. 일주일 만에 밖에 나오니 얘들도 밖이 좋은지 이렇게 석을 끓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맛있게 고등어 굽고 있습니다. 내려와 빨리. 옆집 발발해가 지금 공격해가지고 지금 무서워서 이래 올라왔습니다. 내려와. 닭장 하나만 한번 풀쳐보겠습니다. 내려와 임마. 내려와. 내려와. 내려가. 그렇지. 안에는 이렇게 그 안에가 살코기는 선지 구운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선지 구 5,000원. 5,000원? 응. 한 표시 보여줘. 괜찮네. 잘 먹네. 선짓고. 고갈비. 고등어 잘 먹습니다. 환장합니다. 환장해. 얘들도 미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겨우사리하고 만개뿌리 삶은 물입니다. 색깔이 완전 약물이에요. 약물 좀 해가지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약물을 좀 뿌리겠습니다. 닭 사료가 다 떨어져서 제가 있는 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깻묵하고 라면 뭐
뭐지 이거 쌀얘기 하고 안에 오늘 화분에 상추 좀 심고 가겠습니다. 딱동하고 거름 조금 주긴 줬는데 심어보고 나면 나고 안 나면 안 나는 거 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씨를 한번 뿌려보려고 합니다. 파종기가 2월 3월로 돼 있길래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살짝 살포시 흙을 살포시 덮고 살짝만 덮어요. 살짝만 쓰면 물 뿌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식 사과입니다. 사과. 일단 아래다가 표시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잘 익고. 다음에 보자 우리. 알았자. 2주 뒤에 보자. 2주 뒤에 잘 있어라.